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텔 체크아웃 하기 1시간 전인데 지금 메이크업을 해주고 나가야 돼요. 아마도 오늘은 저의 마지막 코 케네디 윈이에요. 제 귀여운 코 많이 봐주세요. 제가 또 코 관련해서는 영상을 따로 담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아, 얼굴 너무 부었다 진짜. 턱선 실종. 제가 여러분 그리고 코 수술하기 전에 회복 기간 동안에 올려둘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얼굴형 관리하는 영상이에요. 내가 그거를 찍으려고 지금 기획안까지 다 짜놨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는 살 빼기란 말이죠. 살을 빼야 얼굴형이 예뻐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어가지고 며칠 동안 그 영상을 제대로 못 찍고 있어요. 저녁에라도 찍을 수 있으면 찍을 건데 일단 스킨푸드 베리수분 선크림으로 피부 수분을 먼저. 제가 요즘에 파우치를 엄청 크게 해가지고 그 파우치 하나만 딱 들고 다니거든요. 정말 들고 다니는 것만 들고 다녀서 아마 메이크업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약간 요즘 찐으로 많이 하는 그런 메이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는 것만 하는 지겨울 수도 있어. 근데 오늘은 꼭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코 수술하면은 또 2주 정도는 화장 못 하잖아요. 오늘 또 베이스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맨날 쓰는 웨이크메이크 워터 벨벳 커버 파운데이션 요거를 써줄게요. 뭔가 여러분 근데 해가 안 들어가지고 탁상 조명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켜놨는데 옛날 느낌 나고 좋지 않아요? 학생 시절에 형광등 켜놓고 핸드폰으로 메이크업 촬영하던 그 시절 같지 않아? 조명이 없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형광등을 켜놓고 조명처럼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이게 있어서 켰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원래 이렇게 퍼프를 안 두드리고 브러쉬로만 이렇게 다다다다 정리를 해줘도 되게 피부표현이 예쁘던데 오늘 제가 겟레디 하는데 말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오늘 좀 많이 피곤한 날이거든요. 어제 자기 전까지도 알러지 계속 있다가 지금도 알러지가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지금 좀 많이 컨디션이 막 좋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이래놓고 맨날 전달할 때 오늘 말이 너무 없어서 어떡하지? 이랬는데 말이 너무 많았어 항상. 그게 나한테 말이 없는 거랑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 오늘이 지금 토요일이잖아요? 이제 월요일에 코 수술을 하러 가거든요? 남편은 내일 미국으로 떠나요. 근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건 아니고 원래 남편이 먼저 미국에 가는 거였는데 제가 약간 일정이 이렇게밖에 안 나기도 했고 남편 없을 때 어머님네 가가지고 저도 요양 좀 하려고 일부러 의도치 않게 약간 이렇게 맞춰버렸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미국에 가가지고 제가 코 수술할 때 혼자 갈 뻔했거든요. 근데 지금 부산에서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언니까지 서울로 오고 계셔요. 대박이죠. 파우더는 라네즈 네오 파우더.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이미 너무너무 유명한 다음 내가 뒷북으로 지금 갖고 나오는 거여가지고 여기 보면은 진짜 그냥 쿠션처럼 되어 있거든요. 용기가. 퍼프도 이렇게 있고. 근데 퍼프가 엄청 신기해요. 다른 파우더 퍼프들은 좀 쿠션 같은 느낌인데 얘는 되게 극세사 이불 같은 느낌? 융털 같은 느낌? 다 느껴져요. 이 털이. 여기 또 좀 신박한 게 파우더가 나오는 이 구멍이 절대 나오지 않을 것처럼 막혀있거든요. 약간 좀 셀로판지 같은 좀 단단한 그런 종이로 막혀있는데 구멍이 뚫려있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파우더만 쏙 나와요. 신기하죠? 근데 이 파우더가 그렇게 좋다며 유명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저는 워낙 네오 쿠션 자체가 좋았던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트리플 팟 컨실러 더샘 코렉트 업베이지. 이거를 손에 살짝 묻혀가지고 파우더를 얹고 나서 이 위에다가 컨실러를 얹게 되면 커버가 조금 더 잘 되거든요. 이 코 윗부분도. 그리고 턱 쉐딩을 먼저 해줄게요. 턱은 역시나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오늘은 약간 광대 부분을 좀 이렇게 감싸주면서 얼굴이 조금 작아 보여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와주고 계십니다. 언니까지. 그래서 성범이가 미국 가면 이세가 코 수술을 하니까 그때 저의 간호를 해주실 거예요. 며느리 코 수술하는데 간호와주는 시댁 식구들. 섀도우는 요거. 요거는 웨이메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될 팔레트인데 10호 레이지 핑크 블러링으로 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제품 개발 협업 이런 거 절대 아니고 그냥 광고 테스트로 받았던 섀도우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요즘 요것만 써요. 다 나중에 제가 출시되면 영상을 또 올릴 거니까 그때 꼭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진만 올려도 섀도우가 뭔지 진짜 많이 여쭤봐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겟레디미 말고 이제 데이트 브이로그에서도 제가 요 팔레트를 잠깐 썼었는데 그때도 진짜 많이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일단 눈썹은 요 컬러랑 섞어서 이게 진짜 어느 정도로 샘플이냐면 여기 뒤에 이름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컬러도 확실하게 나온 컬러가 아니래요. 초초초초초 샘플. 저도 완제품을 아직 못 받아봤답니다. 근데 너무 예쁘죠? 아마 쿨톤들의 심장을 저격할 그런 컬러기도 하고, 여쿨뿐만 아니라 봄이신 분들까지 다 좋아할 만한 컬러예요. 나이 드니까 베개 자국이 안 없어져. 점점 안 없어져, 베개 자국.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클리오 오토하드 브로우 펜슬 엣지 슬림 그레이 브라운으로 결만 좀 살려주고, 이런 빈 공간만 메꿔줄게. 이 더샘 펜슬 컨실러로 눈썹 밑에 부분을 조금 깔끔하게. 내가 또 눈썹 정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좀 깔끔해졌죠? 나는 눈 모양이 이렇게 짝짝인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정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쌍꺼풀 수술, 그때 재수술 잘못하고 나가지고 완전 짝짝이 됐어, 지금. 이쪽이랑 이쪽이랑 눈 모양이 달라요. 완전 다른 눈 같아, 그냥. 그리고 오늘은 이걸로. 눈 전체를 한번 감싸주고 오늘도 컬러감 많이 안 들어가게 깔끔하게 연출해줄게요. 왜냐면 오늘 속눈썹도 붙여야 돼가지고 바빠요. 내가 속눈썹을 붙이려면 좀 마음을 먹고 시간을 좀 잡고 붙여야 되기 때문에 좀 바빠요. 해주고 눈 밑에 또 이제 이 뒤에다가 이걸로 음영 컬러를 넣어줄게. 바로 아이라인 음영 컬러 점막을 살짝 덮어주고. 꼬리는 어떻게 뺄까요? 아무래도 오늘 속눈썹을 붙여줄 거니까 아주 그냥 살짝만. 또 이제 연한 음영 컬러를 좀 섞어가지고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약간 여기 펄이 섞인 요 핑크빛 요 컬러로 언더를 해줄 건데 요눈 아래 점막부터 해줄게요. 살짝 눈시울이 좀 붉어지는 느낌처럼 이렇게. 좀 요런 단단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음영의 그림자를 줄 건데 음영 그림자는 살짝 붉은기 들어간 요 브라운으로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연하지도 않은 걸로 이 뒷부분만 이렇게 해주면 끝! 펄은 이 위에 요거 있죠? 요펄 써줄게요. 이게 완전 좀 엄청 자글자글한데 좀 수분감이 느껴지는 펄이라서 밀착이 되게 잘 되거든요? 요렇게? 약간 하이라이터에 펄땡이 들어간 느낌처럼 피부에 되게 밀착이 되게 잘 돼요. 이렇게 눈두덩이 중앙으로 올려줘서 옆으로 샥 퍼뜨려줄게요. 너무 예쁜데? 이렇게 해주고 눈 아래는 이런 쬐끄만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 중앙부터 앞쪽으로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해주고 그첫 번째에 얘는 조금 더 입자가 두껍고 좀 되게 묵직한 느낌의 펄이거든요. 그래서 얘로 한번더이 위에다가 전체적으로 얹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 하기 전에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 뭔가 코숏을 전에 하는 겟레디여가지고 말이 좀더 많아야 될것 같은 이 느낌이 뭐지? 근데 말을 많이 못하겠는 이 느낌. 속눈썹은 오늘 요거를 붙일 겁니다. 제가 제이미뽀유 언니의 마켓에서 구매한 코링코 톡톡하라 필터 속눈썹. 이 가닥 속눈썹을 제가 원래 브라운 말고 블랙을 썼었거든요? 근데 블랙이 저한테 조금 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라운을 너무너무 써보고 싶었는데 지금 또 마침 또 너무 싸게 마켓을 하고 있길래 얘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샀더니 요것도 줬어요. 속눈썹 붙이기 편한 링 팔레트. 너무 예쁜데? 그냥 끼고 다니기에도 예쁠 것 같아. 저는 오늘 마스카라도 안 하고 요것만 붙일 거예요. 이렇게 속눈썹 붙이고 아이라인까지 그려주고 왔고 코 쉐딩을 조금만 더 해줄게. 코가 너무 넙대대해 보여. 그리고 이제 블러셔. 쿠키 플로리드 레이어 블러셔. 오호 드리밍의 엷은 이 컬러로 내가 블러셔를 깔아줄 영역 밖으로 그라데이션이 될수 있게 넓게 깔아줄게요. 저는 코 밑으로 안 내려오게 오늘 할 거예요. 광대 부분을 좀 감싸주면서 코 밑으로 안 내려오게. 이렇게 해주고 반대쪽도. 그 다음에 이 포인트 컬러. 광대 부분. 감싸주듯이.
그리고 이제 입술을 발라주기 전에 요 릴리바이레드 스마일리 립블렌딩 스틱 싱긋싱긋 1호 요거로 입술 약간 외곽을 잡아주면서 음영을 줄 건데 얘가 딱 그거 하기 좋거든요? 엄청나게 막 여리여리하지도 않고 엄청나게 또 브라운기가 막 돌지도 않고 아주 살짝 브라운기 도는 좀 로즈 브라운 느낌의 컬러거든요? 이걸로 입술 외곽을 좀 잡아주고 음영을 주면 완전 진한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줬을 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구각. 이런 식으로 해주면 확 오버립이 됐죠? 이 밑에도. 입술 완전 달라졌죠, 양쪽. 이래서 내가 입술 필러를 맞을까 싶다가도 화장을 하면 아, 입술 필러를 안 맞아도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항상 해요. 그리고 이 빈틈이 허전하지 않게끔만 경계만 없애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제가 아주 예쁜 거를 샀거든요. 베네피트 시크릿 오아시스 버터밤. 이거는 밤인데 되게 예쁜 거예요. 컬러가 라이브 보다가 뽐뿌가 와가지고 해나 언니 라이브에서 바로 샀어요. 저 이거를 전 컬러를 다 샀거든요. 밤이다 보니까 입술이 되게 건조할 때 바르기도 좋고, 근데 얘가 컬러감이 또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엄청 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또 다른 컬러를 같이 매치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다가 홀리카홀리카 하트크러쉬 베어 글레이즈 틴트 스텔리파이 8호 요거를 안쪽에다가 살짝 해줄게요. 근데 지금 이 느낌도 너무 예쁜데? 누디한 느낌? 그냥 안쪽에다가만. 이렇게만. 또 포인트가 블러셔가 들어가 줬기 때문에 너무 과할 필요도 없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 컬러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메이크업이 거의 끝났는데 뭐를 더 해줘야 될까요? 글리터를 얹어줄까요? 좀 포인트 글리터? 이두개 중에 어떤 글리터 쓸까요? 지금 아이 메이크업이 살짝 허전해가지고 포인트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광택감보다 펄감이 조금 더 많은 이 홀리카홀리카 글리츠 아이라이너 네이키드 쉘 이걸로 갈게요. 이걸로 눈 점막 부분 가까이 이렇게 해주면 끝! 여러분 이제 저는 고데기를 하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데기하고 옷 입고 올게요. 이렇게 앞머리를 하고 왔는데 앞머리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 지금 자를 때가 돼가지고 옷은 이렇게 입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I just wanna have fun, run around now.